真的是时间过得非常的快，不知不觉的已经到了最后一期了，真的非常的谢谢恩杰哥哥，谢谢你这段时间带给我一段非常不一样的回忆。今天是最后我们的最后一期，我们一起加油加油加油。마지막에 뭐하지? 마지막? 굿바이, 굿바이로 할까? 굿바이, 굿바이, 베이비 굿바이. 이렇게 뭔가 날다, 飞翔. 비상? 한국에서는 비상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더 나아가라 라는 뜻도 있고 나요? 더 크게 되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. 비상이라는 주제로 하니까 시작을 딱 알리는 그런 걸로 퍼포먼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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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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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을 것 같아. 사실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핫한 나라잖아요. 네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하고 좀 잘 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의 그런 메시지를, 비상이라는 메시지를 좀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.